2024년 2월 1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거죠.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3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주로 치유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친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귀신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던 거죠. 이제 주님은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는 이적과 기사와 치유를 통해서 하셨다면 이제는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고 계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사실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뜬금없는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이고 도대체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유가 있다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죠.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곳은 바닷가 근처여서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발견하시고 그 배 위에 오르십니다. 온 무리는 이 바닷가 육지에 머물렀던 거죠. 예수님은 배 위에서 사람들은 육지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첫 번째로 사용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일부러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죠. 그냥 흙이 있어서 밭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씨가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오겠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완전히 햇빛에 타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 바람에 결국 씨를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때 비로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뜬금없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신 이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던 겁니다. 한편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그렇게 질문하는 저들을 기쁘게 받으셨고 질문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은 내일 본문이고 이 내용은 내일 토요일 아침 기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예요. 이름하여 씨 뿌리는 비유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었고 이 비유의 내용을 그야말로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사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 비유를 읽으면서 씨 뿌리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경우는 씨가 뿌려지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뭘 할까? 기도를 많이 할까? 말씀을 많이 읽을까? 착한 일을 많이 할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할까? 헌금을 많이 낼까? 선교를 많이 해야 되나? 어찌하든지 내가 좋은 밭으로 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 나는 듣는 사람. 그런데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의도까지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적용을
내 식대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의도로 이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관심 없고 그냥 듣고 내 마음에 해석되는 대로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정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문제를 낸 사람이에요. 출제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파악할 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간혹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출제자 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대충대충 문제를 읽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묵상할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비유가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 그때 하나님 백성인 우리 또한 그날 그때 예수님이 선상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우리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당신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뒤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점점점 할 때 이 뒷부분 점점점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 나에게 와서 물으라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사람들은 대단히 적은 숫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바닷가에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오늘 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다 못 알아들었는데 그 의미를 물으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왜 큰 무리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는가?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신 쫓겨나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야말로 1도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늘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오라 부르시는 이유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데 은혜이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뭘 할까? 여기서 뭘 할까?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내 비즈니스 확장해볼까? 내 삶 가운데 외로움과 힘든 것들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려볼까? 이 가운데서 여러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 자녀 좋은 학교 보낼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관심을 갖지 않고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 만일 그렇다면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알면 좋고 모르면 할 수 없고, 이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마음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다면 그 많은 생각들로 덮여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아가야만 내 삶 가운데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만,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말씀이 궁금해지는 역사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